네, 우리 지역의 대학생 시인, 그것도 공학을 전공하는 청년 시인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보이며 최근 천강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오늘은 최류빈 시인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난히 치열했던 올해 천강 문학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간략한 자기소개와 함께 수상 소감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저는 전남대학교에서 생물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4학년 학생인 최류빈이라고 합니다. 17일 전에 포인프임이라는 문예지로 신인상을 받아 등단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천강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첫 전화를 듣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다리에 좀 힘이 풀려서 계단에 한참 앉아있기도 했었습니다. 천강, 달리 말해서 하늘이 내린 문학상이라고 불리는 이 문장에 제가 정말 걸맞는 사람인지 한동안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문학상 수상은 무한한 영광이지만요. 희한하게 기쁜 만큼 또큰 욕심들이 더 생겨나는 걸 느꼈습니다. 상이 어쩌면 좀 저를 더 열심히 쓰라고 더 채근하는 기분이 들었기도 하고요. 너할수 있잖아 하고 다정한 악수를 건넨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벅차네요. 네, 현재 생물공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시인으로서는 또 굉장히 이색적인 전공인데, 공학을 전공하는 것이 작품 활동할 때도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까? 네. 기본적으로 드문드문 어떤 공학적인 세계관들이 작품 속에 투영되는 것은 느끼곤 합니다. 일상에서 저를 파고드는 공학적인 자극들이 보통의 시작의 촉매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데요. 다만 저는 공학이라는 그 하나의 개에 완전히 속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세상이 굉장히 다원적이고 융합적인 사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각 분야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수반되지 않으면 좋은 시를 쓸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채로운 분야들의 고루 관심이 있고 그 커다란 보따리 중 하나가 공학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문단에 등단하는 어엿한 정식 시인이죠. 이른 나이에 등단하는 셈인데요. 시를 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네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던 군대에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작은 동아리 시나브로라는 문학 청적 동아리를 만들어서요. 그 친구들과 같이 시적 호기심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처음에 그렇게 쓰기 시작한 이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떤 계기들이 있어서 시를 쓰기 시작했지만, 시를 빼버린 제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시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시하면 아무래도 어렵다, 현실과 먼것 같다, 이렇게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최류빈 시인이 느끼는 시의 가장 큰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시 쓰기의 가장 큰 매력은 우선 포용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에서 저는 슬픈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작품에서는 유쾌한 수들을 두곤 합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우왕좌왕한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시는 이 홍곤함을 기꺼이 받아들여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도 그것이 다 작품이 되고 하나의 세계관이 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공유의 기쁨인데요. 어릴 적 주로 본심은 일기장에 적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커서 지금 시인 상황에서는 전국으로 발간되는 지면에 속마음을 적어서 내는 기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제 마음을 문학적으로 함투해서 공표하는 것이 굉장한 카타르시스로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시 쓰기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목받는 청년 시인으로서 할 일이 더욱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가 있다면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시 부문 문학상과 더불어서요, 문학평론 등타 장르 집필 또한 계속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비록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아직 젊으니까요, 이뤄내고 싶은 것도 많고, 욕망도 되게 많습니다. 또 이러한 욕망들을 가장 생산적인 방법으로 표출해 낼 생각인데요, 그 출구가 바로 글이라고 언제까지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 지역 광주와 소속 문예지 포인포인과 더불어서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중앙 문단에까지도 더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서요, 활동 영역을 더 넓히고 싶은 바람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작품, 눈부신 성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대에 재학 중인 학생 시인이죠. 최류빈 시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